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편 66편의 말씀은 어떤 이들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다가 기도를 맞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느라고 기도가 막히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주기도문이 이게 줄줄줄줄 할 때는 잘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그게 늘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의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맞춰서 기도를 한다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의미를 알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것과 또 그 뜻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할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도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에는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되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기도문과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찬송은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했다고는 써져 있지 않으니까 누가 쓴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너무 즐거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좋으면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구원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그걸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이 건넜어요. 그때 그들은 물들이 벽을 세우고 그들은 그것을 잘 건너는데 물이 그들을 침범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넘실넘실해도 그들에게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마른 땅을 걷듯이 그 길을 걸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 뒤를 따라서 자기들도 그 마른 땅을 똑같이 건너서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을 잡아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뒤를 따르나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애굽과는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넜고 물이 그들을 침범치 못하였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냥 물이 덮어버려서 모두가 그 물에 다 잠겨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았을 때 미리암이 속옷이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할 때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즐거이 외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소리쳐 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우리의 능력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봐라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 구원을 맛본 자로서 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너희는 근데 너희는이 빠졌어요. 온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쩌다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구원을 나에게 이루신 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 영광을 모든 열방 중에 알 수 있도록 기이한 행적들을 그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신 일 그냥 오늘 하루 별일 없이 무사히 잘 지냈네 그것이 어쩌다 보니 하루가 무사히 잘 지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을 오늘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갔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루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무 일이 없게끔 하루를 보내주신 이 자체가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함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름새는 오늘 일을 하느라고 바쁘게 지냈지만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그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그의 이름이 곧 그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그 찬양을 다른 자에겐 주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glorify 그분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어지도록 높이셔야 돼요. 근데 왜 그와 같이 찬송을 하느냐?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가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혼자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귀한 일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루신 그 귀한 일들을 찬양하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았다라는 건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또 이삭에게 다시 한번 또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맹세로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인데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표징으로 갖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 약속, 그 언약의 표징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할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어디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본받아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은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 약속,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자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언약, 약속을 가진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은 그들의 주, The Lord,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무슨 참 하나님? 바로 우리가 주로 섬기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는 단 한 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3절로부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노래해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어떻게 나타냈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는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구별시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열 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거든요. 그 일이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그 4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어요.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많은 신들을 섬긴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 강이 너희를 부요하게 한다고 믿었던 그것도 아니고 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열 가지 재앙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5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러니 애굽은 사람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린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있죠. 엄마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거듭난 자는 그 피로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사람의 아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육신의 생각대로 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대적하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둘이 원수가 되어져서 결단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했다.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냐. 그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애굽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느냐, 왜 참 구원자가 되시느냐를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에 가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붙인 인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3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그러면 온 세계죠. 온 세계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예요?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우리가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득히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서 그것을 취해서 그 인을 띄고 그것을 도말해 버려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누구도 그것을 띌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어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찬양을 드리는데 무슨 찬양을 드려요?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취하여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건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을 띄기에 합당한 것은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졌거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갚으려면 아담이 죄를 갚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은 자니까 그 누구도 대신 그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서 오셔서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이것이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도 이것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취하여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그 몸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완전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인이 다 떼어진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하나 일어나도 그 인을 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게 환란이 하나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생명사계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가진 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나타낼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즉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일인 걸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서서 피바른 집 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나를 피를 발라서 그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이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록은 아직 안 일어나니 아주 먼 후에 일어나니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천년왕국 때인가 아니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막 혼돈이 돼서 사람들이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막 그러는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왕노릇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갖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우리는 누구도 나를 만지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와서 화친하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다스리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각 구역을 나눠줬어요.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 땅을 통해서 곡식을 맺고 그 땅을 통해서 양떼를 키우고 먹고 살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기업으로 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혼들, 나에게 붙인 영혼들 그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린다는 게 권위를 사용해서 욱박지르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시편이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러니 그들을 잘 어디로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 묶여진 건 풀어내고 원수들을 진멸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왕권을 가진 자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몇 곡을 가지셨어요? 몇 영혼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 떼는 작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인이 떼져야 돼요. 그 인 떼는 작업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련하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구원을 맛보는 사람인데 10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자 이 땅에 환란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환란 가운데 고통하게 하기 전에 우리들은 주님이 하나하나 단련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을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단련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11절로부터 12절을 보니 단련하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심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근데 여기서 짐은 고난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나약하게 그지 없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은처럼 순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단련하실 때 어느 정도 단련하시냐? 시편 105편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응 같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단련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단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걸 시험이란 했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욕심을 버리면 시험을 받지 않지만, 그 자기 욕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육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날 때마다 결국은 말씀 앞에서 그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인 육의 생각과 함께 부딪혀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아서 아,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요,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 하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육의 생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는, 순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매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내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아진 것이 있죠. 육신에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나는 얼마만큼 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일을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좌정하신 왕이 되어지시고 나라가 되셔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완전히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면 시험이 끝나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 시험이 끝났던 것처럼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것도 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았기 때문에 시험이 멈춘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신다면 결코 시험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시험은 있고 없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한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들이 세요. 내세울 자존심이 사실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어떻게 그렇게 내 의의가 강한지 그 자존심이 왜 그렇게 강한지 조금만 나를 건드리고 조금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 행할 때 금방 자기를 드러내는 게 우리예요. 그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누가 올라앉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머리를 타고 가게 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열 가지 재앙도 받고 출애굽도 했지만 광야에서 메마른 땅, 그 척박한 땅을 지내야 하는 그 상황을 왜 허락했는가?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떡으로 사는 자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위해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 사는 거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순결한 은처럼 영혼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끔 훈련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서 내 입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가 쫓겨다닐 때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한 걸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한 사람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고 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다 내가 서원한 이 예물을 드리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당신을 드려서 완전한 예물을 드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된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또는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 예물을 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우린 되어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보니 나 곧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시죠. 나 곧 나를 위하여 너의 그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도말해 버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온전히 그 예수님만 나타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인 거예요. 주 앞에 나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를 대야 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단 한 번 찬송을 받으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래서 너희는 소리쳐 외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행했느냐 하나하나 하고 있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 첫 번째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주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너희도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두 번째 나의 혀로 주를 찬송했다. 이미 얻은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들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미 들은 줄로 믿고 그분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혀로 주를 찬송했다. 여러분 입술에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걸 긍정의 말이라고 해서 뭔가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까지 나와서 굉장히 그게 파퓰러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긍정의 말을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말씀을 보니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해요. 주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거룩함 안에 거할 때에
죄악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을 품었으면 듣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구하니 주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혹 죄악을 품었다라 혹 육의 생각을 따라갔어도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들으시더라 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은 죄악을 품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품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 들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다. 20절의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나를 낮은 자로 그분을 주로만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낮아진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그 인자심,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이켜 내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받아드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역시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이냐 사람의 아들로서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인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그 말씀 앞에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 단련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또 순결한 은같이 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뜻을 다 이루실 그날까지 나를 훈련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죽을 때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좀 빨리 끝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외치고 주님의 그 왕권을 사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로서 왕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내 심령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을 찬송해야 할 것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적은 안팎으로 기록된 그 두루마기를 취할 자가 없음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번제물로 오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단 하나의 예물이 되어 지셨습니다. 단 하나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은 우리를 완전히 죄 없다 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도록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거룩하게 순결한 은가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일들이나 연단의 일들이나 이 모든 것을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별된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걸었고 그 물이 그들을 침범할 수도 없었고 불이 사를 수도 없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순결한 은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 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늘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죄악들을 다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 죄악을 품지 않았을 때에 주께서 그 기도에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는 죄악을 품지 않은 심령이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늘 베푸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즐거이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주여 우리의 왕이시기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이미 들으신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